안녕. 안녕. 사랑한 우리 예쁜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안녕. 우와. 좋았어요. 와, 오늘도 우리 행복한 하나님 만나는 날 주일 준비됐지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갈 준비됐지요? 좋았어요. 다 같이 손잡고 예뻐 나나로 출발. 자, 예뻐 친구들 모두 왔나요? 어서 어서 오세요. 예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더더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스. 나라 꼬마 전국 높은 하늘 나는 좋아. 깊고 깊은 바다 나는 좋아. 넓고 넓은 우주 나는 좋아. 온 세상이 참 근사해. 첨벙첨벙 여름 좋아. 뽀드득 뽀드득 겨울 좋아. 너는 나는 누가 제일 좋아? 예수님이 제일 좋아. 진짜 예수님이 제일로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예쁜 친구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높고 높은 하늘 나는 좋아. 깊고 깊은 바다 나는 좋아. 넓고 넓은 우주 나는 좋아. 온 세상이 참 근사해. 첨벙첨벙 여름 좋아. 뽀드득뽀드득 겨울 좋아. 너는 어느 뭐가 제일 좋아니? 예수님이 제일 좋아. 예수님이 제일 좋아. 따봉. 좋아 좋아 하나님 좋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아. 웃음이 빵빵빵 사랑이 퐁퐁퐁.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 좋아. 하나님이 좋은 예쁜 친구들 사랑해요. 좋아 좋아 예수님 좋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좋아. 웃음이 빵빵빵 사랑이 퐁퐁퐁.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 좋아.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 좋아. 내가 노래함은 내가 노래함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행복한 건 내가 행복한 건 하나님이 너랑 나랑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정말 정말 사랑해요.
오늘도 우리 예꽃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옆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해주세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 축복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외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오, 잘했다고 박수! 오유, 준비!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성.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천주 말씀. 좋아. 들려주세요. 두 눈 크게, 두 눈 떴다. 마음 활짝. 준비됐어. 오케이.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됐나요? 다 같이 손가락 성경.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깜깜했던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바울.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랬던 바울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시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로 인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응? 저 사람 예수님 미워했던 사람 아니야? 헐, 맞아. 단단히 미쳤군. 저런 사람은 감옥에 가둬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다 무서운 감옥에 쿵! 가둬버렸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끌고 가 마구마구 때리며 괴롭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끝까지 함께할 거야. 힘을 내려. 그리고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힘을 냈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무섭고 아팠어요. 하지만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바울을 사랑하시는 것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요. 예, 네, 하나님, 힘을 낼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데. 아, 그렇구나.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깜깜한 감옥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울은 편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들은 모아 모아 모아져 성경책에 쏙 담겨지게 되었어요. 띵동.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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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 사랑하셔요. 사랑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힘이 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다시 기뻐졌어요. 행복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꽃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해,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물어물 맘냠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까라라라라라, 우와 재밌게 놀 때도, 아야야야 아플 때도, 새근새근 코코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예쁜 손 모아 기도 손,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예꽃 친구들, 예꽃 가족들 가득가득 받으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꽃 가족, 예꽃 친구들 마음속에 쏙 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꽃 친구,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꽃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